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샌드백 칠 때, 원투를 칠 때, 투가 이상하게 꽂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샌드백을 치면은 투가 좀 이상하게 맞아요. 미트를 받으면은 그런 느낌 없는데 꼭 샌드백만 치면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원투를 칠때 투가 이상하게 꽂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투를 칠때 투가 어쩔 수 없이 더 멀리 나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가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절반 맞고 절반 틀린 얘기인데, 내가 원투를 칠때 정석적인 자세로 나가면은 원하고 투하고 거리 차이가 거의 없어요. 투가 조금 더 길죠. 근데 그거는 글러브의 패딩으로 충분히 완화가 될 정도의 거리감이지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문제는 주로 복싱을 하신 지 3개월 차 미만이신 분들, 아니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신 3개월 차 이상이신 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 다른 거다 치우고 내가 투 자세부터가 잘못됐다. 내가 투를 이런 식으로 친다. 이러면은 뭐100%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오버핸드가 있긴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 쓰는 펀치는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 대부분이 바로 상체 스탠스가 제대로 복귀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체 스탠스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은 제가 샌드백이 있어야지 좀 설명이 가능한데, 집에 샌드백이 없으니까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 샌드백이 없어가지고 장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손을 쭉 펴가지고 장롱에 살짝 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본 자세로 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문제되는 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쫙 펴지지도 않는데 쾅쾅 소리가 나죠? 그래서 원투를 치고 기본 스탠스에서 제대로 안 돌아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투가 다음에 나갈 때는 더 길어지겠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데 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더 길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미트로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미트를 받으면서 관원이 투치고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런 자세가 되면은 미트를 맞는 코치님이나 지도자분들이 그 자세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지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 50, 그리고 나머지 50은 연습하고 계시는 본인들의 잘못이 50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복싱을 배우러 가서 3개월 정도는 샌드백보다 섀도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최소한 섀도우를 6라운드 이상 하고, 그리고 여분의 시간을 아쉬워가지고 샌드백 치는 정도로 해야 돼요. 내가 섀도우에 집중 안 하고 그냥 섀도우를 샌드백을 때리기 위한 몸풀기로 생각한다면, 물론 3개월차 미만이신 분, 그리고 3개월차 이상이더라도 지금 이 자세를 아무도 지적 안 해줘가지고 굳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샌드백을 더 많이 치고 있다는 건 잘못된 수련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섀도우를 할때막 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내 자세 잘 보고, 그다음에 샌드백 가서 쳐보고 좀 자세가 이상한 것 같다면 다시 섀도우를 다시 한번 더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이렇게 정면으로 되는 자세가 굳어지면은 링 위에 올라가서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잘 배우신 분들은 정석 자세, 기본 자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게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공격당할 면적이 싹 보이는 거죠. 물론 3개월차 이상, 그리고 다양한 복싱 스탠스가 잡히신 분들은 이 상태가 돼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자세가 돼가지고 잽잽 원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죠, 많이. 마무리를 하자면 항상 샌드백이나 링에 올라가서 스파링이나 매스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섀도우로 내 자세를 가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자세를 기억하고 링에서든 아니면 샌드백에서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꼼꼼하게 연습하시고 체육관 가서 운동합시다.